신라 시대로 오면 제일 저는 중요한 사찰 중에 하나를 어디로 보냐면 불국사로 봅니다. 500선찰의 우두머리다라고 나오거든요. 500 참선하는 절의 우두머리다라고 나오는 불국사. 진짜 돈 많이 들어간 절이에요. 37년인가 걸린 절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게 중요한 거고, 그 사리 예전에 불국사 지금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 그때 탑을 보수할 때 사리를 꺼내서 전시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친견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규모의 불사를 하는데 시리한 걸 넣었어. 아니 그냥 생각을 해봐. 구할 수 있는 국가적으로 구할 수 있는 최고급을 넣겠지. 그냥 추정하는. 근데 족보가 있느냐? 그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유래가 돼가지고 이 사리는 어떻게 나온 거고 뭐 이렇게 쭉 써주면 좋은데 옛날 사람들이 그런 걸잘안 써요. 좀 안타깝지. 그래서 출토된 그 장소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얼마나 이렇게 대단한 불사를 했느냐라는 것 등을 봐서 판단하는 거예요. 불국사 정도면 대단한 사리가 들어있지 않겠어? 어떻게 보면 화룡점정하는 건데. 예, 그림에 용을 그리고 눈깔 따닥 찍는 건데 그거를 싸구려로 할까? 야, 돈 떨어졌다. 단가 싼 걸로 좀 바꿔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게 메인인데. 그래서 불국사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고려 시대 때 사리로 진짜 중요한 사리 있는데 그 사리 없어졌어. 아, 나 너무 안타깝지. 그게 중국에서 전우소장사리조에 나오는 겁니다. 중국에서 휘종이라고 하는 북송 시대 때 휘종이라고 아주 얼빙한 황제가 있어요. 결국은 나중에 금나라한테 잡혀가지고 죽습니다. 죽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북송이 멸망하고 남송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조구라는 사람이 내려가서 결국 남송을 세우게 돼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휘종이 굉장히 도교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송나라가 법문사 사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법문사 사리는 당나라가 멸망하면서 망하면서 잊혀져 버렸어요. 그게 사찰이 폐허가 되면서 땅속에 나서 그래. 그래서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사라진 거야. 모두의 기억 속에서 끝나버렸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있는지도 모르다가 1980년대에 이게 나온 거라니까. 그러니까 참 드라마틱하지. 그런데 북송 시대 때 최고 사리는 그 정도 제국에서 최고면 대단한 거예요. 그게 부처님 치살인데, 치살인데, 그게 하늘에 제석천이 모시고 있던 치살이거든. 족보가 그게 나와요. 족보가. 제가 이 얘기 전에 한번 해드렸었는데 이런 거 그래도 괜찮아. 여러분들 잘 기억을 못 하시니까 감사할 뿐입니다. 그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야. 중국의 당나라 수도가 장안이거든요. 장안 지금 서안 그 남쪽에 종남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도선율사가 사셨어. 도선율사. 우리나라 왕건과 친했던 그 도선국사 아니고요. 계율. 자장율사하고 교류했던 게 도선율사예요. 그렇게 해서 그 도선율사가 계율을 너무 잘 지키니까 이어르는 공양 시간이 되면 하늘에서 천공이 내려와. 짱깨가 배달을 온다니까? 어떻게 보면 도선율사가 요기요의 시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그 동네에 소문이 퍼하게 났는데 그때 의상대사가 그 종남산에 같이 유학을 하고 있었어. 마침 그게 운하사 아니면 지상사에 머물 때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하도 이렇게 나니까
의사 선생님도 약간 팔랑귀였는가 봐. 그래서 거기까지 갔어요. 그게 이제 서명사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추정하는데, 서명사 주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업사 주지를 도선율사가 하는데, 서명사에서 벌어진 사건 같은데, 그렇게 해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천공이 자꾸 내려온다는 얘기를 듣고 왔다고. 그러면 같은 종남산에 있으니까 별거 아닌 거 아닙니까? 더럽게 멉니다. 내가 가봤잖아. 두 군데를 가봤, 생각보다 멀어. 얼마나 영감 아니었지, 그 당시에는 젊었지. 궁금했으면 그걸 갔겠냐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12시 넘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절에서 12시 넘으면 밥 안 줘요. 새벽같이가 않는가 봐, 진짜. 새벽예불 끝나고 몇 시간을 걸어갔는가 봐. 여기서 상원사 가는 정도 아닙니다. 여기서 상원사가 12km거든요. 그 정도 아니야. 훨씬 멀어. 그렇게 해서 가서 도선율사한테 2인분, 2인분. 2인분. 오늘 2인분.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도선율사가 콜! 이렇게 한 거야. 왜 도선율사는 의상대사가 2인분을 요청했을 때 흔쾌히 수락을 했을까? 공짜잖아. 죄송합니다. 큰 스님을 욕뺀 것 같아서 참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2인분을 시켰는데 안 오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그 유명한 철가방 사건이라고. 전화하면 출발했습니다. 사건이요. 전화하면 출발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전화하면, 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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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한 10분 있어도 안 와. 어디서 보는지 모르지. 대충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의상대사가 끝내, 공양을 못하고 물러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시간이 12시가 지나서 못 드셔요. 그래서 가니까 그 철가방이 허겁지겁 와서 당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선율사가 가오가 무너졌잖아. 후배거든요. 의상대사가 훨씬 후배거든요. 아이씨, 아이씨, 저 같으면 뭐라고 심하게 했겠지만 도선율사가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허허, 뭐 이런 정도 안 했겠나 싶어. 그랬더니 그 철가방이 하는 말이, 제가 천공을 가지고 하늘 음식을 가지고 벌써 오래전에 왔는데, 이 절 주변에 이 산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이놈게 무슨 신장들이 빽빽히 차가지고 우리같이 급수가 낮은 사람은 비비고 들어가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신들의 무리가 떠나기 때문에 내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의상대사를 보호하는 화엄성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날까지 남아서 여러분이 신중기도를 하시는 거고 화엄성중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이제 도선율사가, 아, 나보다 의상대사가 후배인데도 더 나은가? 라고 했었다는, 거기서 끝이 아니야. 그리고 나중에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카톡을 넣는 것 같아. 이게 내 실수가 아니다. 내 실수가 아니다. 그랬더니 이제 의상대사가 한동안 일시파다가 또 이제 딜을 걸어, 딜을. 그러면 그렇게 도선율사께서 하늘을 이렇게 잘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쉽게 말해서 하느님의 존중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대단하면, 그러면 제석천이, 하느님이 부처님 치사리 하나를, 부처님 화장하시고 나서
다비하시고 나서 사리를 나눌 때 그걸 가져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들 모셔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를 일주일만 빌려달라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암만 좋다는 게 뭡니까? 그 다음에 중국, 여러분 몰라서 그런데 중국은 관시 문화라고 관계 이렇게 이렇게 인간관계 이런 거 그래서 그게 중국 하느님인가? 하느님하고도 통하나? 그래서 그러면 내가 밥 못 드린 거 퉁치는 걸로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리가 내려와요.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게 송나라 최고 사리예요. 그게 왕조를 넘어서 당나라 5대 19, 그 다음에 송나라의 최고 사례예요. 그런데 휘종이 도교 황제래서 그 사리를, 도교에 이제 광신자예요. 그래서 그 사리를, 바다에 버리라 그랬어요. 바다에 수장. 어디 있다가 딴 데다가 짱 박으면 누가 캐갈 수 있으니까 깊은 바다에다 넣어서 끝! 사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버리러 가는데 그때 송나라에 가 있던 고려의 사신들이 그 정보를 입수했어요. 진짜 우리의 이거야말로 자랑스러운 전통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했는지 알아? 돈 주고 빼돌렸어. 돈 주고 뺐어. 버린 셈 치고 나한테. 콜콜 이랬더니 그쪽에서 버리는 그 책임 맡은 관리가 있잖아. 어떤 걸 옵션으로 걸었냐면 다시 중국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이거 된다. 아니 돈도 좋지만 이게 분리되면 그렇잖아. 그런데 가져가 줄게. 우리가 가져갈게. 솔깃할 것 같지 않아? 그죠? 그래서 그게 고려로 넘어와서 고려 개성의 왕궁에서 고려 왕궁에서 최고사례예요. 십원전 옆에 불화전을 짓고 모셨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 공민왕 때까지도 나옵니다. 그 불치를 이렇게 공민왕이 정대를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고려 말까지도 저 사리가 계속 있었구나. 우리가 이게 사리 추적자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여말 선초기의 기록이 더 이상 단절되고 어딘지도 몰라. 안타깝지? 안타깝지? 그리고 조선시대 때가 되면 이제 절이 납니다. 진짜. 진짜 절단이 납니다. 그리고 모든 문화재는 상향한다라는 법칙이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모든 문화재나 귀중품은 상향한대. 그러니까는 여러 개가 똑같은 물건이 있는 거 말고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만수르야. 그런데 저 사람이 나한테 뭘 부탁하고 싶어. 뭐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돈을 엄청나게 쌓아갖고 온 거야. 바카스 상자에다가 5만 원짜리를 넣어가지고 한 1억을 갖고 왔어. 만수르가 보면 어쩌라고. 딱 이런 느낌이야. 10억을 갖고 왔어. 허허.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거예요. 인생이. 근데 예를 들어서 만수르가 피카소를 좋아해. 그러면 피카소 그림을 하나 사다 주면 그거는 돈하고 달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려청자라고 해서 다 비싼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청탁을 해야 될 사람이 고려청자 같은 걸 좋아해. 그러면 몇억 주는 거보다 그런 거 하나 사서 주는 게 나아.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래서 조선 초기에 절이 다 오래된 큰 절들이 다 무너질 때, 유서 깊은 사찰들이 무너질 때, 부처님 안에 들어 있었던 복장 유물 중에서 A급들, 그게 경전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뭐 사리일 수도 있고, 금불상일 수도 있고, 탑에서 또 무너질 때 나오는 것들. 큰 거는 빼돌릴 수가 없어요. 큰 거는 빼돌릴 수가 없어. 이게 정부 시책으로 지금 일을 추진하는데 어떻게 빼돌리냐?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건설업자에서 건설에서 지금 터진 게 무슨 순살 아파트 뭐 이런 거 나오는 게 철근은 빼도 지어놓고 뺑기 칠하면 잘 모르는 거잖아. 거기서 시멘트를 빼면 애가 이렇게 쭈는데 시멘트는 못 빼지. 아니 그렇잖아. 그러니까 작은 건 빼돌린다고. 그리고 그거를 너무너무 좋아하던 권력자가 있었지. 그게 효령대군, 이보라고 하는 세종 형님. 들어보셨죠? 양령, 효령, 충령 뭐 이렇게 해서 있었잖아. 그리고 세조, 수양대군 일대. 아유, 우리는 이러고 해갖고, 아유, 이번에 진급 좀 시켜주시면 안 돼요? 아유, 여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리 제가 이렇게 하나, 그러면, 그래? 이러면서 또 이렇게. 대충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불교 문화재들이 효령대군하고 세조한테 진짜 엄청나게.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효령대군 무덤하고, 세조 무덤, 광릉입니다. 수목원 있는. 거기 발굴할 수만 있으면 불교사 다시 써야 될 거라고. A급이 진짜 타임캡슐처럼 그대로 들어있을 겁니다. 왜? 그 다음 후손 입장에서는 별로 불교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아버지가 쓰시던 물건을 태워주거나 묻어주는 문화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아버님 다 가지고 가세요. 그렇게 좋으시면 가지고 가셔요. 이러면서 넣어줬을 거야. 왜? 사리나 뭐 금탑이거나 금불상이나 이거는 보통 일반 우리 같은 쩌리한테는 굉장한 값어치가 있는 거. 금이니까 값어치가 있는 거지. 그죠? 그리고 그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있어. 하지만 종교가 다른, 굉장히 부자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 금부치가 이만해. 갖고 뭐한 100돈 돼. 어쩌라고. 그게 뭐 큰돈도 아닌데? 아버님 조탁하시는데? 너들이지 뭐. 나 효자잖아. 이해되시죠? 사리도 불교를 믿는 분들한테는 참 이게 대단한 건데, 정도전이 한 말이 있어요. 사리가 늘어난다고 밥 해먹을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나온다고 뭐 어쩌라고. 아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다 거의 다 넣었을 거야. 그런데 왜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냐면, 상원사에 세조가 오신 사리가 자기 일하고 관련된 거잖아. 사람이 내일 관련된 것도 있고, 내 자식 일 관련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친척 관련된 것도 있고, 봐줘야 될 범위들이 있어.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에 죽게 생겼다? 1순위지. 1순위지. 그거보다 1순위가 어딨겠어. 애가 좋은 학교에 취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시한부예요. 야, 이게 지금 훨씬 큰데. 데미지가 엄청나게 큰데. 그런데 그 창병에 걸려서 죽게 생긴 상황에서 상원사를 원찰로 중창하고 그 낙동식 때 이렇게 모신 사리거든요. 그래서 세조 컬렉션 중에서 이건희 컬렉션 뭐 이런 거 들어봤잖아. 세조 컬렉션 중에서 내가 보기에는 제일 A급을 넣었을 거다. 왜? 내일이잖아. 아니 그냥 생각을 해보면 어디서 나왔습니까? 모르겠어. 그게 어디 탑에서 뭐 어떻게 해서 그 사리가 출토됐어요? 이것까지 써줬으면 좋은데 그게 없어. 그런데 정황상 세조가 지금 자기 죽으려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몸이 아파서 그런 거를 지금 기도하는데, 야, 내가 갖고 있어도 A급 될 것 같은데?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최고급. 나를 빌어준대잖아, 지금. 아니, 그럴 것 같지 않아? 내 생각이 이상한가? 그러면, 야, 엄청나게 중요한 사리였을 것 같다. 이제 그만하래. 그만하래. 뭐 대단한 얘기 들어올 것 같지? 그만하래. 그래서 이 사리가 보기보다 훨씬 대단한 사리예요.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제가 월정사에 있어서가 아니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박물관 소임도 살았었거든요. 그때 제가 사리를 많이 만졌어요. 뭐라도 좀 해보려고. 팔자가 좀 바뀔란가 싶어서. 오늘도 만지고 있었잖아. 여러분 못 봤지? 그랬더니 우리 교구장 스님께서 복화술로 야, 저 3점으로 해봐. 3점으로 원인 3점 모양으로 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놨잖아. 누가 했겠어? 내가 했어. 내가. 그래서 사리는 공덕의 결정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까 그 양무제 이야기할 때 527년에 달마대사가 와서 양무제가 하도 불교를 이렇게 잘 일으켜서 그래서 달마대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절도 많이 짓고 불사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스님들도 많이 만들어내고 출가시키고 해서 많이 만들어내고 당신은 경전 주석서도 씁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 엉간한 큰 스님 양사대기 다 때리는 분이에요. 굉장히 대단한 분이에요. 행동도 그렇게 하지만 교리에 대한 이해도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 양반 아들이 예, 지금 금강경 32품을 나눠놓은 걸 지금까지 우리가 쓰잖아. 시리하게 대충 했으면 다른 스님들이 또 도전했겠지. 도전! 이러면서 나섰겠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강경이 불교 경전 중에서 주석서가 제일 많습니다. 그건 이제 중요하니까 그렇겠지. 그렇게 해서 달마대사한테 내가 그렇게 많은 불사를 했는데 공덕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무공덕이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들어보셨죠? 그래갖고 이제 서로 안 맞고 이제 찝죽이 하게 된 거지. 상황 좀 쎄해졌지. 저 사람 사회생활 못 하겠구만. 이렇게 이제 양무제가 판단했겠지. 그리고 나서 뭐 양자강을 뭐 가랑잎 타고 건너갔다는 둥 뭐 이렇게 해서 전로도광도라고 하는 그 그림이 나오는 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숭산으로 이렇게 갔다. 그런데 나중에 그 기록에 보면 왜 무공덕이라고 했느냐, 공덕이 없다라고 했느냐라고 했더니 그것은 복덕이었다. 그거는 마일리지가 마트 마일리지지 항공 마일리지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아, 진짜야, 진짜. 진짜. 그래서 사리는 공덕의 결정체.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수보살의 지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거 아까 봐주셨죠? 이 금강전은 여러분 보면 눈만 있으면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지? 다 받았지? 아까 78분 빼놓고 다 받았잖아. 약간 장애인이거나 안 그러면 땡땡이 치신 분들 빼놓고 다 받았지? 맞지? 눈으로 보기만 하면 뭔지 알겠지? 요거는 이제 사방금강저라고도 하고 금강저를 크로스 시킨 거예요. 갈마저라고도 합니다. 갈마저. 그냥 이름이나 알아도. 그냥 쉽게 얘기하면 사방금강저예요. 이렇게 금강저 두 개를 이렇게 교체시켰다고. 꼭 봐야 되나? 여러분 받았잖아. 그런데 문제는 이거 뭔지 궁금하지 않아요? 이거 끄집어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거 부적 같은 건데 부적은 아니에요. 주사로 작업한 건 맞는데 이게 열쇠고리예요. 그래서 이게 길상 이렇게 써 있어요.
길상여의 이렇게 해서 좋은 일이 뜻대로 되라라고 하는 거고, 요거 어떻게 열쇠고리 하는 거냐면 이렇게 똑 돌리면 이렇게, 그래서 이게 가방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딱 걸어 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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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면 안 빠져요. 잊어버리면 구입하세요. 끝까지 돌리면 안 빠져. 이게 쉽게 안 빠져.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어서 그 가방이나 이런 데 손상을 덜 줘.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금강경 봉창기도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면 아는데, 이 그림은 아는데 이 안에 뭐가 들었느냐가 문제인 거지. 그만큼 에너지를 줄 만한 무언가가 있느냐. 이게 주사로 부적 같은 걸 썼어요. 뭘 썼냐면, 이거 열어보지 마. 이런 거는 개봉하면 꿈 그거 뭐야, 입 털면 날아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니야 쉽게 안 보여줄 거야. 이게 영혼이 빠져.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요게 제가 일어나서 보여드리고 싶지만 저 카메라가 저렇게 각도가 맞춰져 있어서 쉽지 않아. 이게 크게 주사로 쓴 거예요. 주사로 어떻게 썼냐면, 아유 이거 보여줄 수가 없네. 보여주기 싫으네. 이렇게 똑같이 쓰여 있어. 글로 가면 카메라에서 벗어나요. 요 앞쪽에서 왔다 갔다 해봐. 저 거기 맨 밑에 이렇게 테두리로 이렇게 된 거는 옷만이 반매음이고, 가운데부터 읽어 드릴게. 오대산 중대. 오대산 중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오대산 중대. 나도 알아. 문구 내가 정했잖아. 문구. 문구 내가 정했잖아. 정멸보궁. 아니 그냥 스님이 그러면 가리키세요 손으로. 정멸보궁. 불사리 광영. 불사리가 이렇게 비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사리. 그 다음에 뭐라고 가피충만으로 갈까요? 가피충만 부처님의 보호가 충만하기를. 가피충만. 그 다음에 소망성취. 저는 뒤에서 봐서 지금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소망성취. 그 다음에 이쪽에 문수지혜를 가지고 승진하고 합격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주사로 작업한 거예요. 주사로. 그래서 모든 삿된 것들을 다 물리치고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의 사리광명이 집안에 가득해서, 그리고 문수보살의 지혜가 충만해서 모든 뜻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져라 라고 써서 이 안에다가 접어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가방에 달고 다녀. 가방 같은 데 달고 다녀. 가방 같은 데 달고 다녀. 이거 부적처럼 반스에 넣어 갖고 다니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그 부적을 이런 얘기가 되는가 모르겠다. 시간 너무 가는데. 이런 또 쓸데없는 이야기. 부적을 어디다 지니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거든. 부적을 몸에 지니래. 대부분은 뭐 비계 밑에 놔라 이런 경우도 있는데, 몸에 원래는 폐용이에요. 폐용. 아니 제가 부적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그냥 재밌자고 하는 얘긴데. 근데 옛날 사람들은 옷을 제대로 안 입었어. 약간 이렇게 잠뱅이 같은 거, 이렇게 파자마 같은 식으로 이렇게 속바지 입고 이래서 그랬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지갑도 없고, 이거 호주머니가 없거든요. 호주머니가 프랑스에서 발견된 거니까 최근에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게 안 돼. 정신 사납게 하지 마.
그래서 늘 데가 없잖아. 그래서 빤스에다가 꼬매. 아, 진짜라니까.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랬는데 마누라가 남편 승진하라고 빤스에 꼬맨 거예요. 꼬맸는데 남자 입장에서는 입으니까 자꾸 뭐가 찔러. 꼬맨 종이만 가지고 꼬매면 이게 곧 땀에 차기 때문에 비닐로 이렇게 케이스가 있어. 근데 그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꼬매 놓으니까 남편이 입고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자꾸 이렇게 찔러 누가. 그래서 이거 빤스용 아닙니다. 빤스용 아니야. 가방에 걸으라고 해놓은 거야. 빤스에다가 뚫어가지고 이렇게 걸어. 자, 그래서 그런 정도 오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그 얘기 잠깐만 해드려야 돼요. 그 얘기 어떤 얘기냐면, 다음 달에 사경 소집업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강경 사경하신 거를 오늘 엊그저께인가 2천 몇백 부가 들어왔는데 다 나갔대 또. 그래서 제가 아예 인쇄소를 차리든가 이렇게. 아니, 요번에 더 좋아졌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찍었을 때보다 좀더 바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가 볼펜이 그 펜이 세 자루면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제가 그거를 원래는 검은색 종이였던 게 싫어서 원래 사경은 감지에다 하도록 돼 있어. 감색지. 그래서 감지 뭐 금은이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저게 감색이에요. 감색이 군청색, 진한 군청색 감색이에요. 이런 게 감색이에요. 이런 감색.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했는데 종이를 바꾸다 보니까 저게 종이가 약간 오돌토돌해서 잉크를 좀더 많이 먹었대. 그래서 한반 자루가 부족하대. 그래서 요번에 좀 뺀질뺀질한 종이 더 좋은 걸로 또 바꿨어요. 나름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 그래서 왜 빨리빨리 안 바꾸느냐, 뭘 어떻게 처리를 안 해주느냐, 다 하고 있어. 근데 사람이 꼴랑 몇명 없어, 우리. 그래서 다 하기가 쉽지가 않아. 승우 스님이 참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까지 유튜브 끊으면 안 돼요. 지금 사람이 키가 줄었어. 자, 그래서 소집업회 좀 있으면 또올 거예요. 지금 1차분이 들어오고 2차분 들어오고 사실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공간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저희 스님께 말씀을 드려서 제가 이 문수선언을 먹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꼭 철야 때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쓰실 수 있고, 그다음 편안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볼까 싶어요. 지금은, 그런 거 자꾸 하지 마. 시간 간다. 그래서 지금은 자꾸 기도하고 막 쫓아내다시피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사용권이 없어요. 저희는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벌어지고, 그 다음에 뭐 시설도 뭘 어디를 써라 못 써라 하는데 제가 인수하는 걸로.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게 아마 어른 판단이 그렇게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편안하게 할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 그래서 오늘 이두 가지 생각을 하세요. 요 사리 이렇게 모셔놓고 원래는 끝나고 박물관으로 모시고 간다는 걸 제가 수습시켜서 지금
적광전에 계시는 분들은 거기가 자리가 좋은 명당 자리다 그래갖고 거기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문수선원은 여기가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어서 문수선원 특별 이벤트로 내가 저거를 내일 새벽 6시에 다시 박물관에서 또 이렇게 모시러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문수선원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좋은 공덕 가피가 있기를 기원에 마지 않고 또 뭐가 있냐면 요거 오셨는데도 못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다리도 아프시고 그래서 상원사에서 멈추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오다가 멈추신 분도 있고 아니 제가 다 마음을 알아. 그리고 적광전에서 자리 잡으려고 안 오신 분도 있고. 아, 인생이 다 그렇지.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힘들게 하시는데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해. 그런데 이거를 저번에 그 마법처럼 계속 늘어나면 안 돼요. 아까 손 드신 분 78명 내가 기억하고 있어.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다 드릴 거예요. 다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살이 많이 눈에 넣어서 가세요. 그리고 사진도 많이 찍어서 폰 바탕화면 같은 것도 해놓고 이렇게 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갖추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소지할 때 이거 아니 중요한 얘기야. 이거 중요한 얘기야. 다음 달에 금강경 소지를 할 건데, 소지를 할 건데,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 뭐가 있냐면, 6월 달에 수계를 했는데, 수계 개첩을 이렇게 했는데, 살아계신 분들은 꼭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모았다가 나중에, 화장할 때 가지고 가셔도 되고, 원래는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매장할 때 넣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을 해드렸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시고 있자니 부담스럽고. 아니,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다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도 없고, 다음 달에 가지고 오시면 돼요. 다음 달에 가지고 오시면 되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금강경을 쓰다가 보니까 좀 늦어가지고 다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그래서 10월 달에 한번 하고, 추가로 한 2월이나 3월쯤, 조금 이렇게 더 해드릴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한 마음을 내지 마셔. 저는 하루에 한 2장씩 이렇게 끊임없이 습관을 들이기를 원하는 거지. 아, 누구처럼 막 2, 3일 지나니까 막다 썼어요, 스님. 이러면서 문자를 보내. 인증샷을 막 넣고 이래. 그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제가 돌아가신 분에게 금강경을 해드리면 참 좋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님 사진을 넣거나 사진이 없으면 제가 이름 쓰라 그랬잖아요. 이름하고 돌아가신 날 그거 쓰면 되거든. 그거 생일 쓰는 거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생년월일을 쓰는 거고 돌아가신 분은 기일을 쓰는 거예요. 재산날, 재산날. 이해되시죠? 그거 그냥 기본 룰이에요. 기본 룰. 그렇게 썼는데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드리면 되는 거예요. 태워서 그분에게 공덕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돌아가신 분은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늦었는데요? 아, 다음 기회를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 입장도, 1년을 모았다 태우면 절이 불이 날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금강경 사경과 관련해서 법보시 받은 부분들을 원하시는 분들께 드릴 거예요. 근데 막 수십 권씩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그거는 상도덕상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10권, 최대 맥시멈 10권까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당근에 갖다 파는 거 아니에요? 누가?
살다 걸리면 내가 잡으러 간다. 그래서 그거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승보 공양이 뭐냐면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거고,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스님들께 이렇게 보시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여러 용도로 쓸 거예요. 그 중에 승우 스님이 그 얘기를 하셨었다 그러더라고요. 중앙승가대 학인 스님들에게 장학금을 좀 내겠다. 그래서 그 부분도 배려를 해서 제가 총장 스님을 뵙고 몇 분 이렇게 관련되시는 분들하고 같이 가서 전달을 다 해드리고, 나중에 우리는 뭐 그런 거는 또 판때기까지 갖고 와가지고 정확하게 보여드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확실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아주 대단한 기념품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아니야, 다 주는 거 아니야, 조용히 해, 다 주는 거 아니야, 기다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좀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판때기를 드렸는데 판때기 싫대. 판때기 싫대. 놔두기도 그렇고 받으러 나오기도 쪽팔린대. 그래서 아주 좋은 거를, 아, 이런 게 물건인가? 그래서 그런 거는 밖에서 다시 팔리지 않도록 아예 특별 제작을 하고 있어요. 선물용으로 아예 따로 딱 제작을 해가지고 처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적 같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소급 적용해서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내가 했는데 괜찮아요. 단 제 성향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직접 받으러 와야 줍니다. 우리 택배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저는 받으러 오는 것도 성이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분을 한 번씩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증정을 하고 악수를 할 수 있도록. 자, 오늘 장시간 보궁에도 올라가시고 굉장히 많은 복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뭐 제가 고생은 더 했는데 그래도 뭐 저는 큰 스님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